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어떻게 동일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이 바뀌어도 내 심령은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정된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셨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죽임을 당할 상황에 도달했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이 시대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무슨 준비? 생명으로 충만한 준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날씨가 관계없어야 돼요. 전 옛날에 비 오면 굉장히 센티해졌어요. 낙엽이 지면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하나의 시를 읊조리는 것처럼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뭔가 극작극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 그런 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비 내리면 비가 와서 감사하다. 주님 저 비가 내려서 나무들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온 천지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옵소서. 또 눈이 내리면 온천지가 하얗게 덮인 것처럼 나를 이렇게 눈과 같이 쉬게 하옵소서. 낙엽이 내리면 주여 아버지 저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다시 봄이 되면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씨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심령에 요동함이 없이 늘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걸 볼 때 누구께 감사하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럼 감사의 풍성한 결실이 더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른밤을 때려도 감사. 미쳤나 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평강 있고 안정된 심령이 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로부터 11절 말씀은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시고 두 번째는 또 선지자들의 고난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시작되어지는 9절이나 마지막 끝 11절에 동일하게 주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주님은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는 모든 선과 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인내하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느냐. 또한 이 선지자들은 어떠했기에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우리가 삼으라는 말을 하느냐. 거기에 키가 앞에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항상 그들은 나아가서 말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선지자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을 하고도 그들은 오래 참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너희도 오래 참는 걸 하라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말하죠. 인내. 그런데 그 인내를 욥의 인내를 들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선지자의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낼 때와 같다는 말씀. 언제입니까? 선지자들이 언제 세워졌어요? 왕정시대 때 세워졌습니다.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예요. 이방인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 선지자가 세워졌어요. 도대체 왜? 왜 선지자가 세워졌나?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왕은 우리 주 예수님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중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왕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로 모시기 시작했을 때 왕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임의대로 살았습니다. 내 임의대로 죄를 짓고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면서부터 이제 다윗 왕이 말하는 그 말이 법이 되어졌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왕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왕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리청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대리청정을 한 거예요. 그 대리청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고 왕은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 대리청정의 왕을 세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닌 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른 거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게 이제는 희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어떤 경건의 의식이나 어떤 교리는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이 희석이 되어지고 더럽혀져서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가 아닌 그런 다른 복음이 범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우상과 다른 이방의 신을 섬겼던 것과 같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때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그리고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적을 합니다. 850명 대 1이었어요. 거기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엘리야와 같이 850대 1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을 어디 가서든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선지자의 때와 같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선지자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죄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지금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혼돈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이 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합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정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9절 하신 말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불의함으로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네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나길 원치 않아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주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가리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떤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느냐? 평신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서 평신도가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자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나 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처럼 우리가 이 안에 다른 우상이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복음과 인간의 계명으로 푸는 이런 것들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알지를 못해요. 지혜가 더럽혀지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깨우침의 방법이 회개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외치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침으로 외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둠을 사랑하고 내가 육체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참 복음을 말하면 그래 너 그렇게 말해.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아셔. 여러분 감히 말하건대 타협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건 안 믿건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어느 정도를 믿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든 타협을 하든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면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말하죠. 양면에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날? 하나는 악을 도말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구원을 위한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죄에서부터 잘라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죄와 싸우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양면의 날에 내가 호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은혜와 진노의 저주, 양면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14장 7절로부터 우리 11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이 들어 사용한다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는 마귀에 속해서 뭔가가 악한 것 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 선지자가 혹 미혹되어서 거짓 것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일지라도 미혹을 받아서 거짓된 걸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그 다음에는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 어디에 유혹을 받아요? 돈에, 명예에, 이 땅의 것에, 육체의 것에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만약에 그 입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에게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에게 찾아가서 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묻는데 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죄악된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묻는다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그런 선지자들에게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은 예언도 하셔. 우리 목사님은 계시 받으시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잘하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물어보리라.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기를 좀 잘못 소개를 했어요. 크리스 목사님은 영성이 뛰어나서 여러분의 속을 다 꿰뚫어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줄을 섰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저에게 전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보고 점쟁이 노릇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기다 해야 될 거예요? 저기다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죠. 주의 종을 점쟁이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묻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믿지 않을 때 점을 치러 가는 거나 똑같이 믿고 나서도 그 무슨 예언하고 축복기도 해준다는 목사들한테 돈 찾아 들고 가가지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 사람이나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또한 무슨 예언한다, 뭐 기도해 준다 한 선지자나 똑같이 그 죄악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온전히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육의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 욕심을 다 벗어버리라고. 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육체의 유익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에게 바로 너희가 섬겨야 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한 선지자였어요. 이 땅에 윤택하고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게끔 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것을 외치고 그들을 대적했던 참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와가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했대요. 막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대요. 왜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너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외쳤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영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들의 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그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가 나아가서 한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이것은 육체의 질병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왔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장님들이 제대로 갈 길이 보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벙어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라 외칠 수 있는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거기서 돌이킬 것을 제시하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면 그의 상속자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선지자가 고난을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 선지자가 세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어둠이 더 칠 것 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고난을 지고 따르라. 선지자들이 고난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10명이 모여있다고 쳐요. 그 10명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할렐루야 한다는 사람도 한 50%는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잘 나눠보면 자기 의로 열심히 예수 믿는 바리새인 또는 뭔가 안다고 말하는 서기관 또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물질로 섬기는 사두개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 영혼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러한 자를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고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인 참 선지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기를 사모하세요? 은혜 받기를 얼마만큼 사모하세요? 왜 사모하세요? 복 받고 싶어서. 근데 그 복이 당연히 영생을 원한다고 말을 해요. 오늘날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휴거. 그래서 휴거 받고 싶어서 아주 그것을 말하는 말씀을 좋아서 따라가고 청종합니다. 예수님 정말 휴거 원하시고요. 휴거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휴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 아니면 휴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휴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휴거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육적인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일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휴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나만 옆에 사람들은 관심 없어. 주님이 원하는 그 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영혼권을 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정말 영혼권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담대히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물어 뜯기니까요. 물어 뜯어서 완전히 죽여버릴 테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이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명만 해도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장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그 몸으로 담당하게 하십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 그러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수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족속으로선 390일이에요. 390일을 여러분 이렇게 왼쪽을 보고 계속 누워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죄악이 하루가 1년을 계산해서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먹을 때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그걸 가지고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드는데 먹을 때마다 양도 딱 정해줬어요.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가지고 마시고 거기다가 떡을 어디다 구우라 그러냐면 사람 똥에다가 구워서 먹으랍니다. 우리한테 이거 요구하면 하시겠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그 몸에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이와 같이 끔찍하다는 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너희에게 임하는 재앙과 그 저주가 이렇게 죄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값없이 구원해줬다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게 했어요. 궁뎅이를 다 내놓고 기가 막히죠. 사람들 앞으로 다니면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 허리띠를 흘러서 이거 다 내려놓고 옷을 벗고 발에 신발도 신지 않고 3년을 다니면서 애굽과 구수에 임할 진노를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할 진노를 오늘 저보고 옷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겠어요? 부끄러워서도 주여 나는 이런 일 못해요. 호세아는 그가 경건한 자인데 하필이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한테 가서 결혼을 하래요. 원하세요? 다른 남자하고 막 잠자리한 여자 데려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또 자식을 낳으래. 정말 주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허락한 고난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겪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음란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고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너희 죄악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값없이 너무 쉽게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라니까 이게 그냥 너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교회 다니고 나 믿어요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때요? 다니엘은 거세를 해가지고 환관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선지자들의 고난과 이 오래 참음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 심령에 주님이 좌정하셔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을 원망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지우지 판단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좀 뭔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금방 이 안에서 그들을 판단하는 자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것. 야고보서의 4장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판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것. 오직 입법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 그런데 형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정말 모력감을 당하고 정말 원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걸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기 때문에. 아우 나 못해요. 아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겠나이다. 찬양은 불러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산다는 것.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받아들일 때예요. 선지자가 미혹을 받는 것도 유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목사님이 허튼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허튼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갔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영분별이 이 시대는 너무너무 필요한데 어떤 것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의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입으로는 쥐어줘야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그런 믿음은 되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그분의 말씀에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토를 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잘 살펴보셔야 되니 나보기 바빠서 남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주님이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갈 자인데 왜 그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 안에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주야로 내 귀에 들리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쿰란에서는 늘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24시간 자는 가운데도 주의 말씀은 그들의 귀를 떠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죠. 받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문 밖에 서 계시다. 가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주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받아들이고 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하느냐는 거죠. 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심판을 자처하면서도 심판이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건 그대로 아닌 겁니다. 죄를 내가 티끌이라도 용납하면 그 죄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우리의 무익한 어떤 말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나중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 어떻게 이걸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요. 주님,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은혜를 아는 때가 온 거죠. 이러한 죄인을, 이와 같은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 죄가 커질수록, 크게 발견될수록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살게 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주를 어떻게 믿는 자이냐? 그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돌아보라는.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를 벗는 삶이라는. 끊임없이 트랜스포메이션. 주님 안에서 바꿔지는 삶인 거예요. 더러운 건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는 삶.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바꾸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인내, 욥의 인내를 말했죠. 욥의 인내. 욥이 어떻게 됐었어요? 욥은 자기가 육체로 얻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육체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잃어버린 것이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왜 허락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욥을 시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밀가불듯 까불고 정말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은 자기의 소유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몸에 질병이 들어서 너무 고통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어서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힘들 때 이 욥기를 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욥과 같은 고난에 있지 않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서 주님 나는 이런 고통은 감당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있는 힘든 어려운 일들을 그냥 감사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것뿐이에요. 욥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욥기 1장 21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주신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신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어요. 내게 주신니도 여호와 거둬가시는 데도 이 여호와시니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이가 인내하는 자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그 육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기 2장 3절 끝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욥기 2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라고 그 아내가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욥이 입술로 하나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하지 않은 자를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했어요. 왜? 그가 당한 거죽에 일어난 일만 보고 한 거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4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그 마음이 온전한 가운데서 말을 했어도 자기가 한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치를 가리는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달은 자기 자신은 나라는 인간은 그냥 가치 없고 무지하고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은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한 줌 흙덩어리 같은 존재,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를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조금만 그것이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나고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싸우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욥은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잘났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도 없고 이루지 못할 계획도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것도 없고 이루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건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거.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티끌도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맡겨진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선지자가 너에게 고난과 그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했느냐.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백했을 때 주님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되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영혼에 무너진 것도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에 무너진 것도 회복시키시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선지자의 시대와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내 관점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오늘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 입술의 하나의 움직임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주님이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셨어요. 정말 주님 앞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고난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이 내 뜻이요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주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주의 종처럼 참 그리스도의 증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우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어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선물을 나눌 정도로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휴거합니다. 죽어도 삽니다.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